저는 참 살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참내 인생을 이래 돌아보면서 평생을 죄 짓고 사는 내 인생이 죄 짓는 걸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참 50이 넘어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내가 살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되는데, 참이 시간에 내가 잠깐이나마 내 인생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는 감사한지. 그래서 제 얘기를, 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왜 나는 죄밖에 질수 없는 사람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아 이러다가 내가 사형장으로 다 가서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죽어야 될 사람인가, 이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저 자연을 자유하고 참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수 있는 내 인생이 됐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알수 없고, 아, 그런 마음에 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잠시 할수 있게 됐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지어야 되는가? 인간은 본연부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가? 아,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에서 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참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이렇게 알고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어릴 때부터 계모의 슬하에서 여자는 참 무섭구나, 그러면서 나는 국민학교 4학년이란 어떤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참 경북 포항에서 내가 학창 시절을 조금 했지만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무작정 상경한 그런 아주 그저 못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엄마의 그 어떤 구박,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의 잘못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지만, 어린 마음에서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나, 왜 이렇게 나를 징그럽게 이렇게 구박을 하나, 그런 마음에 몸서리를 쳤는데, 내가 객지 생활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다, 다 내가 죄를 져야 된다. 아,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에 내가 어린 마음에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어떤 누구를 만나도 싸움을 하게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어린 마음에 참 소년 형부소도 가게 되고 실형을 또 받게 되고, 맨 반복되는 이런 죄 속에서 내 인생은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도 큰 들어갔다 나오고, 죄를 지으면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도 조금이나마 누이치는 그런 기색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두고 봐라 이놈들 이러면서 나는 결코 정말 서울 법정에, 서울구치소에서 정말 엄청난 형을 받고, 무기라는 어떤 진역 앞에서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놓았을 때는 정말 교도소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는 그 어떤 실형에 내 어떤 종집을 찍었는데,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게 알려지는데, 나는 유치장에서 잡혀갔을 때도 내 인생을 나는 내 스스로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번에 잡히면 죽는 게 나는 낫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무기징역을 받고, 내가 참 그 실형을 살기 전에 내가 참 배방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행정적인 실수로 내가 전방을 가게 되는데, 사형수하고 있는 그런 방을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형수하고 내하고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면 같이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우연하게 참 누구의 이끌림인지 그 어떤 사형수를 저는 만나게 된 계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최고 형이 사형이고 그 다음이 무기징역인데, 저는 무기 구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형을 받고 뜻하지 않게 배방이 돼서 사형수를 이래 만나게 됐는데, 내가 그 어떤 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는 교도소에서 어떻게 되면 누구로 인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형수를 만났는데, 사형수가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풀고 앉아 있는데,
사형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참 이것도 기구한 운명인데, 근데 이 사형수가 나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 어떤 분위기고, 사형수가 내가 요시찰인데 또 요시찰이 들어왔어 하면은 나는 바로 배방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사형수가 여기 있었고 또 요시찰이 있었구나 이래 생각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좀 이따가 식사나 하고 내가 얘기를 해서 전방을 가겠습니다, 잠시만 쉬고, 그 안에 테두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수한테, 그러니까 사형수가 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잘 왔다, 나고 있는 동안 뭐 그냥 같이 있자, 뜻하지 않게 흉악범이 들어오고 요시찰이 들어오고 있으면은 같이 둘이가 있으면은 버겁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한 건데, 이 사형수는 정말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잡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게 됐는데 자기 자리를 내주고 나를 그 자리에서 자기 자는 자리에서 하고 나하고 같이 생활하길 원하고 하루를 지냈는데 의형제가 되고 이런 만남이 지속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형수에게 그 어떤 깊이 많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세월에서 초연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서 옛날에 자기 사형 받을 때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죽기 전에 좀 좋은 일을 하는 모양이다. 이래서 나는 이 사형수가 잘 만났다. 어차피 당신이 죽기 전에 내 소원 하나 들어다오. 저는 속마음으로 이 사형수한테 내 자신의 얘기를 이제 며칠이 지나고 했습니다. 정말 나도 앞으로 여기서 사형수가 그때 한 4년이 가까워서 그때 내가 만난 달이 12월 달이 다 돼갔을 텐데 내가 5번에는 내가 꼭 죽을 것이다. 죽으니까 나하고 죽기 전에 나를 보고 그래 너는 앞으로 죽는 그런 형은 아니니까 나하고 이렇게 살자 그랬는데, 저는 며칠 지나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이 여기서 4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기 전에 나도 여기서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어떤 일들인데, 이 사람이 그런 나를 알고 그래 하면서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죽기 전에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시작이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어떤 죽음의 내 마음이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참 마음을 어떤 좋은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연이 만들어져가지고 참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형수는 자기가 친구하고 어떤 정말 자기 어떤 의기투합해서 그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 큰 어떤 그때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그런 시절인데 큰 강도질 하다가 참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 어떤 그 사람 얘기를 듣자 보면은 참 나는 아무도 아닌 어떤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은 죽게 되고, 나는 내 어떤 추한 모습으로 나는 흉악범이 됐지만은 무기징역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런 기관 운명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사형을 받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얼마나 초연하게 사람의 자리에서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사는지, 자기가 정말 죽을 때 진수야 내가 죽을 때 얼마나 내가 정말 이 죽음을 초월하고 당당하게 가는지 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세월이 흐르면서 한 보름이 흐르고 20일이 흘리면서 초연하게 12월 20일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더라고요. 24일 5일 날이면 자기가 분명히 죽는 그걸 자기는 암시를 하고 벌써 20일이 됐는데 금식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자도 아니고 뭘 믿음이 투철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소복 옷을 한 벌 입고 죽는 내 모습을, 자기 죽는 그 모습을 나한테 정말 정말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 소원이다고, 그 짧은 시간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정이 들어가지고 그 의연하게 하는 그 사연수를 보면서 야,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 생각해서 그 사형장에 정말 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해는 사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진 않았는데 그 죽는 그 순간에
아침밥이 오면은 그 사형 집행이 없는 거고, 아침밥이 안 오면은 사형 집행이 있는 건데, 그 초조한 시간에 그 12월 25일 날 아침에 사형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끌려갈 걸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 인왕산을 쳐다보는 그 조그만 창문에 쳐다보는 그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야, 그 순간에 사형장 가기 그 순간에 그 모습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아까까지 어제까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배식이 운반하고 뜨는데 이 사람에서 자기도 모르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시간에 자기를 보면서 정말 운반하니까 아, 올해는 사형이 없구나.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데 한숨을 쉬더라고. 야,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구나. 그런 것을 어렴풋이하게 죽음을 초월하는 그 사람도 그 사형 직전에 자기가 살수 있는 그 어떤 순간이 조금 지연됐는데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어차피 내가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내가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겠구나. 저는 이 사형수로 인해서 삶의 그 어떤 극과 극을 오면서 나는 실행을 내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어차피 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그 사람이 내가 무기징역을 언도를 받고 왔을 때제 위로를 하면서 진수야 어차피 네 죽는 것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이래 살아도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정말 내 입으로 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그 어떤 모습은 내가 못 봤지만 내 인생이 어떤 죽음보다는 내가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을 여기서 30년을 산다 그래도 살면서 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한번 살다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법이 악법이 되고 이래서 저는 17년의 세월로 모든 걸 마감하고 세상을 나왔는데 정말 세상은 그 어떤 삶의 진역살이에서 삶의 어떤 우여곡절은 말을 내가 일일이 말할 그건 없지만은 정말 내가 16년 얼마를 살고 안동역 앞에 나를 내려주면서 청송교도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른 아침에 5시 좀 넘어서 안동역 앞에 내려줄 때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십몇 년 동안 수없이 내였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안동역 앞에 내렸을 때는 내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이고 대합실에서 앉아가지고 2시간 내내 울면서 내 나를 생각해도 어디로 가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각박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소 하나만 들고 창원을 갔는데 창원 가가지고도 내가 참 열심히 어떤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말 16년 넘게 살고 나오고 물한 모금도 안 먹고 정말 그내 수중에 돈은 한 100만 원이 있었지만 자급상여금이 어떤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도 97년도에 내가 출소를 했는데 80년도에 잡혀가지고 90년도에 내가 출소를 했는데 정말 나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선처해 준 어떤 식당을 가서 살았는데 IMF가 오니까 장사가 안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내 인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도 그 식당이 안 되고 IMF의 그 어떤 단체 손님을 봤는데도 내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3개월 동안 밥만 먹고 지내는 인생으로 인해서 갱생보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갱생보수를 갔는데 뜻하지 않게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 그 사람이 뭐 어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청송에서 나왔는데 한 7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도 안 잡혀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종교를 떠났어. 뭐 교회를 믿고 이런 걸 떠났어. 당신이 어떻게 살았길래 6년, 7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도 안 잡히고 그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찾고 따라왔는데 저는 그 시간이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와서 결혼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서 산 것밖에 없는데 제 인생은 참 이렇게 죄하고는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내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참 신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정말 평생을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짓다가 내 인생을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한 20여 년 교도소 생활을 한 것밖에 없고 교도소 나와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다는데도
사람 사는 거기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만 따라가면 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저는 17년 동안 교도소 한 번 안 가고 참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신기한 내 어떤 삶을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은 다음에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은 그게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 사는 이런 어떤 나라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너무 행복이 기겨워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정말 죄를 짓고 평생을 진역을 살고 그래 살던 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연락을 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저를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음에 뵙겠습니다.